자, 이제 기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기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은 압력이 압력. 압력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기본적으로 먼저 볼 거, 토리첼리. 토리첼리의 대기압 측정하는 거, 실험하는 걸 이제 볼 건데, 일단 대기압이 뭔지 알아야지. 대기압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너무 쉽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우리 지구를 누르고 있는 압력. 그걸 대기압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토리첼리가 어떻게 실험했냐면, 한쪽 끝이 막힌 긴 유리관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거기다 순을 가득 채우는 거야. 완전히 꽉 채웠어. 끝에 부분에 빈 공간 없이 꽉 채웠어. 그 상태에서 거꾸로 세웠어. 이런 가득 채워서 순이 담긴 용기를 거꾸로 세우면 순 기둥의 높이가 한 76cm 정도 위치에서 순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대. 더 이상 내려오지 그러니까 내려오긴 해. 그러니까 꽉 채운 상태에서 내려오는데 한 76cm 정도 높이까지만 내려오고 여기 정도 진공 상태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약간 좀 기울은 거야. 기울여도 높이가 변하지 않아. 신기하게도. 높이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럼 왜 내려오다가 왜 중간에 멈췄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토리첼리가. 그래서 봤더니, 아! 이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있는 대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장 표준적으로 76cm를 1기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밀리미터로 바꿔준 채로 그걸 1기압이다 라고 기준을 만든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볼 건데, 압력은 뭐 기본적으로 얘기했었어. 물리에서도 뭔 얘기했었냐면, 압력은 어떤 일정한 단면에 부딪히는 F 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체 압력도 마찬가지야. 이런 분자들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움직일 거야. 지금도 굉장히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떤 용기의 벽면에 충돌할 거야. 그때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이 곧 기체의 압력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순이 들어있는 U자간이 장식이 있어. 거의 대부분 기체는 순으로 보통 해주거든. U자간이 있어. 자, 그럼 여기서는 대기압이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맞지? 그리고 여기선 기체가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때 높이가 똑같다. 그럼 무슨 말이야? 기체 압력과 대기압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대기압은 누르는 힘이 이 정도고 기체는 누르는 힘이 이 정도야. 이런 높이 차이가 나는데 기체 쪽이 좀더 많이 눌렸지. 무슨 말이야? 기체가 더 압력이 센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체 압력. 기체 압력은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있으니까 대기압 1기압에다가 이 정도 높이만큼 더 누르는 거야. 원래는 대기압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1기압이야. 여기까지 내려오면. 근데 여기까지는 1기압인데 요 정도 더 누른 거잖아. H만큼 높이를 더 누른 거니까 H를 밀리미터로 환산해줘서 더해주는 거야, 그냥. 이해 갔죠? 반대로, 자, 지금 기체가 이 정도 누르게 되면 대기압이랑 똑같은 상태면 1기압이야. 근데 H만큼 덜 눌렀지, 덜. 그러니까 빼주는 거야. 간단하죠? 자, 얘는 압력과 부피의 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 항상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아이디어예요. 쌤본 적이 없지만.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일정한 거랍니다.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해. 일정 신경 쓰지 마세요. 이때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그만큼 누르니까 부피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게 누구야? 보일이야, 보일. 자, 나는 이렇게 외우거든. 보온이라고 외워. 그냥 차라리 나는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야. 온도가 일정할 때 나머지 뭐 있어? 압력과 부피가 있지? 이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 보일의 법칙.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기가 있어요. 대기압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좀더 넣어줬어. 수은을. 넣어줬으니까 압력이 더 세지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알죠? 그래서 보일이 이렇게 실험한 거야. 온도가 일정했을 때 한쪽 끝이 마친 이런 J자간에 수은을 넣으면 압력이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J자간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감소했지. 압력이 커지니까.
알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는 아 기체 부피와 압력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압력이 두 배 증가하면은 부피는 두 배 감소합니다. 네 배 증가하면 네 배 감소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 관계니까 처음에 쟀을 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거는 그 다음 이후에 압력을 증가시키든 부피를 감소 증가 혹은 뭐 증가시키든 하여튼 어떤 변수가 있겠지.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랑 곱한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식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쉬워 이 식은 그냥.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실험이 나오지. 추를 한 개도 안 올렸고 한 개, 두 개, 세 개 올렸어. 오케이? 자, 올리고 기체 압력이 증가한 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기체 부피는 감소하지. 자, 그러면 두 개 곱해봐. 16. 곱해봐. 16. 곱해봐. 16. 곱해봐. 16. 다 똑같지? 결국 뭐냐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상황에서는 어떤 변수가 있던가지 중요하지 않고 곱한 건 무조건 일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비례가 성립하는 거야. 일정하지 않으면 반비례가 성립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한쪽이 막힌 상황에서 식을 변형만 한 거니까. 이해갔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만약에 위 장치에서 추를 7개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압력이 7이 된 거야. 그러면은 16이 되니까 16분의 7이 아니 7분의 16이 돼야지. 곱했을 때 16이 돼야 되니까 이게 부피가 되는 거야. 얘가 압력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추를 아 반대로 했구나. 쏘리. 추를 3개 올렸더니 압력이 4개가 됐어. 맞지? 그럼 추를 7개 올렸어. 압력이 몇이야? 8이죠. 이게 압력이 되고. 그리고 부피는 부피는 지금 압력과 부피를 곱해서 16이 돼야 돼. 그러면은 부피는 2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일의 법칙 그래프가 중요한데, 자, 일단은 첫 번째 한번 볼게. 첫 번째 보면 온도가 일정하지. 자,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수록 누르는 거니까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입니다. 알죠? 자, 이번엔 압력이 증가시켜서 그럼 부피는 감소하는데 부피 자체가 역수된 차니까 증가겠지. 맞지? V분의 1이다. 자, 이번에 부피 혹은 뭐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PV는 늘 항상 일정해. 증가든 안 증가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합니다. 알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뭐 할까요? 샤르레 법칙입니다. 자, 샤르레 법칙은 난 샵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보통 샵, 본, 샵. 샤르레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온도와 부피네. 온도와 부피. 아, 온도를 높이면은 부피가 빵빵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 기체 생각하면 되니까.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 오케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져.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액체지수 볼게. 액체지수 온도가 굉장히 낮아. 엄청 낮거든? 이 마이너스 160, 196도인데 이 온도 손에 닿잖아. 화상 입어. 쌤이 아는 사람도 시험산에서 일하다가 화상 입었거든. 이것 때문에 팔에 닿아가지고. 아무튼 풍선에 기체가 가득 차 있을 거야. 이거를 액체지수 가득 하면은 액체지수가 온도가 낮으니까 온도가 낮으면은 부피가 감소하지. 그러니까 쭈그러들어.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알죠? 그럼 절대온도를 좀 알아야지. 절대온도. 자, 절대온도는 이제 마이너스 273도를 0도로 기준으로 하는 온도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린 켈빈이라는 단위를 쓸 거야. 알죠? 자, 절대0도가 있어요. 절대0도는 말도 안 되지만 사실 절대적인 온도야. 뭐냐면 부피가 0이 되진 않아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야. 그게 마이너스 273도거든. 이때는 이제 전혀 기체 분자들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상태, 제로인 상태라고 이론적으로 얘기한 게 말 그대로 절대 온도가 됩니다. 이해했지? 그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조금씩 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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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면은 이제 부피가 조금씩 생기는 거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래서 0켈빈이 기준이야. 마이너스 273도. 자, 그럼 만약에 절대온도의 실제적인 온도를 알고 싶어. 섭씨로 바꾸고 싶어. 켈빈에다가. 그러면 몇을 빼면 됩니까? 273을 빼면 됩니다. 알지?
반대로 케빈으로 바꾸려면 섭씨에다가 200G선 더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럼 샤렐의 법칙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섭씨 온도 기준이 있고 절대 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섭씨 온도 기준은 Y축이 이쪽으로 오른쪽 간다고 보면 돼. 왜냐면 Y축은 늘 항상 X축이 온도니까 0일 때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에 있었어. 마이너스 273도 있었던 거야. 오케이? 근데 일로 간 거야. 0도로 간 거 뿐이야. 그 차이야. 그래서 세로가 이제 부피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일 때 부피가 제로인 거지. 절대 온도였었으니까. 알죠? 그러면서 온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도 높아질 때마다 0도 때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지 이거는. 273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 쌤 생각에는. 그래서 뭐273 정도 3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한 그냥 V0 그냥 초반에 초반 때 이제 부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결과적인 부피를 알기 위해선 기존에 있었던 부피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부피의 273분의 온도만큼 곱해준 것만큼 증가시키면 돼. 이해했어? 이거 공식 외우고 있어야 돼. 안 외우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약간 비율같이 생각해주면 돼. V0에다가 기존의 V0라는 어떤 부피에다가 1 플러스 273분의 T라는 비율로 더해주면 돼. 온도에 대한 비율. 이해갔죠? 온도에 대한 비율이야. 자, 그리고 V는 KT. 이거는 절대 온도 기준이야. 그냥 얘는 말 그대로 절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피가 증가한다. V는 KT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KT, 그러면 T분의 V는 K로서 일정하잖아.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절대온도 T분의 V랑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던 간에 절대온도분의 V를 했을 때 똑같으면 돼. 무조건. 아까 같은 경우는 곱할 때 똑같았지만 얘는 나눌 때 똑같아야지. 왜? 비례관계니까. 알겠어? 그거야 그냥. 이게 다야.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봤을 때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물론 압력이 일정해야 된다. 샤압.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 V분의 1은 반대로 감소해야지. 반비례관계. 자, T분의 V는 일정해야겠지? V라 법칙이랑 좀 다르지? 자, 그러면 이제 섞을 거야. 보일 플러스, 사실 나는 이렇게 말해. 플러스 샤렐 법칙이라고 말해.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다 섞어버릴 거야. 자, 보일하고 샤렐의 법칙이야.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어. 온도, 압력, 부피 세 가지.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였었어. 근데 부피는 비례 관계야. 그래서 T분의 PV는 K가 될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보일과 샤렐의 법칙을 짬뽕해서 아, 지금 현재 T분의 PV는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던 간에 T분의 PV는 똑같아야지. K로서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비례 반비례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납니까?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합니다. 몰수가 2배 되면 부피도 2배가 돼. 몰수가 3배가 되면 부피도 3배가 돼.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넣어버려. 넣어버리면은 아직 넣어버린 거 안 나오네. 아무튼 뒤에서 알려줄게요. 자, 그럼 보일과 샤렐의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자, T는 PVG 맞죠? 자, 볼게요. P하고 V P하고 V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내려가잖아. 맞지? 그런데 몰수가 일정하지. 자, 이것도 적어주자.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일정합니다. 몰수는 일정하고 온도가 같은 건 T2가 더 커. 자, 일단은 지금 T2가 더 크니까 좀 더 위쪽에 있어. 이렇게 떠 있어. 여기 떠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볼게요.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근데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은 이 압력이 똑같아. 압력이 똑같아. 근데 얘는 T1이고 T2야. 온도가 어떤 게 높은지 모르거든 아직. 그런데 압력이 똑같은 상황에서 온도가 아니, 부피가 더 높아. 부피가 더 높아. 오케이? 그러면 T2가 더 크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 똑같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부피가 더 크다는 거는 T2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오, 부피가 더 크니까. 알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지. 뭐 압력을 일정하게 하든, 부피를 일정하게 하든. 그래서 얘가 온도가 높든, 얘가 온도가 높든, 그거를 비교해 주자. 이런 게 지금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밑에 거. 자, 이번에는 T분의 PV 다져 적어줄게. 자, 온도가 높아질 때 V가 증가하는 거 당연하지. 두개 비례 관계니까. 근데 압력이 어떤 게더 큰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봐. 오케이? 그때 부피가 큰 놈하고 부피가 작은 놈이 있어. 자, 그러면 P1이 더 작은 거 아닐까? 맞지? 압력이 더 작으니까 부피가 더 크지. 누르는 게 적으니까. 맞지? 그래서 압력은 P1이 더뭐 작다라고 볼수 있겠지. P2가 더 크고. 알겠죠? 그렇게 해석해 주는 거라고. 항상 기준점을 잡아주고 뭐 이거 부피가 더 크니까 압력이 더 낮겠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적으니까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알죠? 자, 이번엔 T분의 PV인데 이번에는 요 놈을 따질 거야. 몰수가 증가하면 부피도 증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 자, P하고 부피. 일단 반비례하니까 내려가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얘는 몰수로 비교했네. 자, 잘라. P가 고정했을 때 부피는 얘가 더 크네. 왜? 몰수가 더 많으니까. 몰수가 더 적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라고. 다시. 자, T하고 V는 비례 관계지. 그래서 올라가는데 몰수 또 비교할 거야. 자, 온도 일정하게 유지했어. 그때 마찬가지로 부피가 더 크니까 몰수가 더 크네. 얘가 더큰 놈이야, 몰수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쪽을 막아주면 돼. 알겠죠? 자, 일단 1기압은 수은기든 76cm에 해당되는 압력이다. 맞아요. 760mm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되고 단위 바꿔도. 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보온 법칙이겠네. 온도가 일정하니까. 자, 압력이 커집니다. 누른 게 많아. 그럼 당연히 부피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 온도에 관계없이 자, 기체 압력과 부피의 구분 항상 일정하다. 맞죠? 잠깐만. 이거 맞다. 맞지 않니? 맞잖아. PV는 일정하잖아. 맞죠? 맞아요. 여기 보온 법칙. 좀 답이 좀 이상하게 적었네. 자, 2번. 자, 1기압일 때 20도에서 주사기가 50ml였었는데 부피가 20ml 줄었네. 부피가 몇 분의 몇 됐어? 5분의 1 됐지. 근데 대신에 압력은 반대로 되는 거야. 압력은 2분의 5배가 되는 거야. 1기압의 2분의 5배. 그러니까 2.5기압이 됩니다. 알죠? 이렇게 해도 되고 PV로 해도 돼. P와 V의 곱은 여기서 주어고자 하는 P와 V 곱한 거가 똑같다. 그래서 2.5기압이 됩니다. 알죠? 자, 이거는 A, B의 크기와 나의 스몰 A, 스몰 B의 온도를 비교하라. 면적, 넓이. 똑같지. 왜냐면은 P 이거 면적이 무슨 뜻이야? PV잖아. PV는 일정합니다. 얘도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거 뭐야? 온도가 일정하다는 존재자 자체잖아. 그냥 자체. 온도가 일정합니다. 일정. 자, 일정한 압력이니까 샤르레 법칙. 자, 부피를 절대 온도로 나눈 값은 T분의 V는 일정하죠. 자,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비례합니다. T분의 PV.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지. 땡.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부피는 몰수에 반비례한다. 뭔 소리야? 비례하잖아. 이거 아보가드로 법칙. 맞죠? 다음. 얘는 PV로 해주는 게 나은데 온도가 좀 다르지.
절대로 바꿔. 273도 더해. 273도 더해. 온도가 일단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야. 샵 T분의 V로 해줘야지. 자, 273도 더하면 300이거든? 300분의 50ml는 자, 273도 빼는 거지. 이거 100, -3이니까. 그럼 270이네. X. X자 곱한 게 똑같다. 그러면은 몇이냐? 75, 35, 50, 13, 00은 300으로 나눈 거니까 0 딱딱딱 지우니까 약분 3, 42, 3, 5, 15, 45 45ml가 될 거야. 알겠죠? 자, 압력을 비교하고 온도를 비교합시다.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부피하고 압력에 관련돼서 봅시다. 자, 부피가 커진다는 건 압력이 작다는 거지. 띵띵. 자, 샥. 압력이 일정합니다. 부피하고 온도만 봅시다. 자, 부피가 크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거지. 끝났어.